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팀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안주원입니다. 금일 기초 세미나는 그 국내 미술 경매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국내 유일 이제 그 미술 경매 상장사인 그 서울 옥션에 대해서도 이제 기초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미술 경매 시장은 전년 대비 이제 30% 이상 성장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9년 그 홍콩 시위에 따른 이제 홍콩 경매 위축, 그다음에 미술품 양도세 강화 이슈,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시장이 2년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0년 그 하반기부터 양도세 이슈가 해소가 되고, 이 밀레니얼 세대 유입에 따른 미술품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온라인 경매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2018년 그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미술 시장이 대중화되는 시대를 좀 맞게 됩니다. 이처럼 좀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좋아짐에 따라서 국내 1등 이제 미술 경매 업체인 서울 옥션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술품이 그 재테크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미술 작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수 컬렉터들이 이제 주요 소비층으로 좀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이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소비층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술품 공동 구매라는 게 뭐냐라면,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투자자가 나눠서 구매하고, 이제 향후에 다시 되팔아서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플랫폼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미술품 공동구매 회사들의 이제 주요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필요한 곳에 이제 렌탈을 해주면서 렌탈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향후에 이제 가격이 올라서 이제 되팔았을 때그 매매 차익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젊은 층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미술품도 이 투자 수단 중 이제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 제가 국내 미술품 공동 구매 현황을 이제 그 표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굉장히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의 그 공동 구매가 좀 이루어졌었고, 이 평균적으로 수익률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를 상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미술품이 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거는 뭐 국내뿐만은 아닙니다.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주요 미술품 투자 수익률 현황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좀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198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 전체 미술품의 수익률은 연평균 5.3%, 그리고 현대미술 작품은 7.4%, 마지막으로 인상주의 화가 작품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5%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 선진국의 채권 수익률이 이제 6.5%인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 미술품은 다시 한번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미술품의 성과 추적 방식이 이제 굉장히 부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품과 관련된 투자 상품들도 이제 많지는 않다라는 이제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과 같은 이 절대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이 미술품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안정적인 성장세는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투자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이 미술품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그첫 번째 그 수요자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최근에 그 서울 옥션의 그 3년간 그 3천만 원 이하의 작품 낙찰 개수를 보게 되면은, 2018년에는 1,000점이 안 됐었는데, 2019년은 1,000점을 넘어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0점 가까이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최대 미술 시장인 한국 국제 아트페어에서도 이 천만 원에서 오천만 원대 사이의 작품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이제 해외여행이 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주식이나 명품 등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가운데 이 미술품도 새로운 소비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이 주요 구매층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기존 순수 미술에서 벗어나 에디션 판화나 굿즈, 뭐 콜라보 상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술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이제 그 세대로 국내 전체 인구에서도 3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본인의 개성과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 시장에서도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구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이제 원화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 자신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는 글로벌리 이제 그 연령대별로 미술 시장 그 구매 비중을 좀 그 그려놓은 건데 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것만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 미술 시장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구매력이 이제 핵심 소비층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 유입과 더불어서 이 미술 시장을 대중화시키고 있는 그 툴이 이제 온라인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미술품 경매 방식도 계속 온라인화가 되어 가고 있고 글로벌 미술품 온라인 시장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밑에 크리스티랑 소도비 연간 매출액 수위를 제가 이제 3개년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넣어놨는데 사실 이제 소도비가 2018년도까지는 크리스티한테 조금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크리스티와 이제 동등한 매출 이제 그를 달성을 했고 2020년에는 소더비가 10년 만에 이제 크리스티를 제치고 글로벌 1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 소더비가 크리스티를 제치고 이렇게 2020년도에 그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온라인 경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온라인 경매 횟수 자체를 대폭 늘려 나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그 비싼 작품들을 거래를 시키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도 매년 온라인 경매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경매 비중이 12% 정도였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2020년 이제 하반기에는 2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제 앞에서 국내외 이제 미술 경매 시장의 그 흐름과 그 다음에 지금 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미술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특히나 이제 국내 미술 시장이 워낙 호황기를 이제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경매 회사들도 해외 경매 실적에 이제 얽매이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세제 혜택, 그리고 소비층 유입, 그 다음에 그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는 이 미술품의 가치 등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전방위적인 미술품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 관심이 요구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그 미술 경매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서울 옥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 옥션의 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옥션은 1998년에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같은 해에 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 미술품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는 보석과 이제 와인 경매도 진행을 했고요. 강남점, 그다음에 부산점, 그다음에 인사점을 오픈을 하면서 이제 국내 거점을 확대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2013년도까지의 이벤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홍콩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홍콩에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이제 틀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2012년도에 프린트 베이커리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2014년부터 이제 현재까지는 서울 옥션의 경매 횟수나 규모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그다음에 서울 옥션의 이제 그 실적 규모도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이 사업 영역을 굉장히 많이 다각화를 하게 됩니다. 먼저 2014년에는 그 이비드 나우라는 온라인 경매를 런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단색화가 굉장히 열풍이었던 그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낙찰 총액이 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2018년에는 그 강남 사옥을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옥션 블루를 통해서 공동구매 플랫폼을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미술품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 옥션이 이제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옥션은 크게 이제 그 상품 매출, 그 다음에 경매 수수료 그리고 중개 매출을 통해서 이제 매출액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뒤에서 제가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상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옥션이 취득한 이 미술품을 개별 판매 등을 통해서 처분을 함으로써 발생을 하고 판매 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수수료는 이제 말 그대로 경매가 성사가 되면 이제 위탁자랑 구매자로부터 이 위탁 및 구매 수수료를 수취를 하게 됩니다. 뭐 중개 사업은 이제 그 특정 미술품을 소장한 위탁자와 이제 그 동 미술품의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를 서울 옥션이 중개를 하고 네,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품 매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 상품 매출액은 이 미술 시장 트렌드를 예측을 해서 성장성이 유망한 작품을 매입을 한 후에 이제 직접 판매 또는 경매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술 시장이 호황일 때 이 상품 부문은 미술 경매 회사들의 그 실적 레버리지를 이끌 수 있는 이제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서울 옥션이 부문별 매출액을 보게 되면 이 미술품 판매 매출액이 2015년에 이제 300억 원까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2015년도부터 거의 2017년도까지 그 단색화 열풍이 워낙 많이 이제 불기도 했고 그다음에 미술 시장이 워낙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서울 옥션도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판매를 하면서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 당시에 이 미술품 판매 매출액이 이제 고성장을 하면서 연간으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151억 원을 시현을 하면서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매 수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이제 미술품을 갖고 있는 그 소장자로부터 위탁받은 미술품이 경매라는 굉장히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을 통해서 거래가 되도록 하게 됩니다. 경매가 성사가 되면은 이제 서울 옥션은 위탁자랑 그 다음에 구매자로부터 일정 그 율의 위탁 및 구매 수수료를 수취를 하게 되고 매출액 자체는 이제 수수료 수입만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그 수익 구조를 도식화해서 이제 그려놨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 매출액은 수수료만 인식을 한다. 요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옥션은 미술품 경매 외에도 뭐 와인이나 이제 보석 경매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하게 경매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뭐 오프라인 경매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이나 기획 경매 등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 경매 수수료 요 다음 페이지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 경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이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겠지만 크게 이 경매 과정은 다섯 단계로 구분 지을 수가 있고, 뭐, 컨사이닝, 그다음에 컨트랙팅, 웨어하우징, 디스플레잉, 이제 옥셔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컨사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 업체들이 자사의 고객들이 보유한 미술품에 대한 경매 여부를 묻거나 이제 고객들이 먼저 이제 문의를 이제 하는 단계이고요. 저희 경매 업체 내에 있는 전문 컨사이너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 해당 미술품에 대한 경매 여부나 가치를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이제 단계입니다. 이 컨사이닝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면 이 컨트랙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과 경매 업체가 모두 동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이후 해당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경매 업체에 이제 보관 창고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웨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 입고된 미술품에 대해서 진품 감별부터 현재 시장 가치, 그리고 보관 상태 여부 등이 전반적인 미술품 분석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이후 이제 미술품 촬영을 통한 그 마케팅 책자라던가 미술 경매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액자 프레임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인 디스플레이는 미술품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 경매 업체 내 전시관을 통해서 미술품을 홍보하고 이제 시장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주로 우리는 이제 요거를 그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뷰라는 그 표현을 써서 이 디스플레이 단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이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평균 6개월 이상의 준비 과정을 통해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근과 같은 이제 시장이 호황기일 때는 그 미술품 경매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경매 낙찰총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 서울 옥션의 기업 개요와 그 다음에 서울 옥션이 이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금일 제가 국내 이제 미술 경매 시장의 흐름과 전망 그리고 서울 옥션의 기업 분석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